10장 할 차례죠. 그래서 성왕이 두루두루 고명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10장 자기수명환언을 출 철의 우정하니 월이길을 주게 왕이 부응하시다. 그래서 자 이윽고 명을 받고 그 다음에 문무백관들이 돌아갔건을 철의 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휘장입니다. 임금님이 이제 그 계시던 그 방에 이렇게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쭉 쳐놨던 아마 휘장인 듯한데요. 그 휘장을 뜰에 내놓고 그죠? 뜰에 내놓고 이제 모든 의식이 다 끝나 내놓고 월이길 넘어서 다음 날이니까 다음 날 을축일에 왕이 부응하셨다. 거기 휘장이라는 말은 밑에 보면 철이는 그 휘장이라 휘장 악장이라 이렇게 되네. 악장이라 군신 여기다 군자가 전부 다 어떻게 이렇게 돼 있을까? 그죠? 무리군자. 무리군자 물 저기 양양자 써야 되겠죠. 예. 군신기퇴 군신님이 물러감에 철출 악장어 정이라. 그래서 그 휘장을 거두어서 철출 거두어서 뜰에 내놓음이라. 상대래기에 상대기에 보면은 온 질병에 군철련하고 자 임금은 그 매단 것을 철수하고 아까는 지금 회의하느라고 다시 이제 휘장을 둘렀지만은 그 다음에 동수어 북유아시에라 머리를 그 다음에 뭐예요 동쪽으로 하고서 북쪽 창문 아래에 둔다라는 것이 이것이라. 그 다음에 11장 태보 중명 중환 남궁 모하여 비원 제후 여급으로 이 간과와 호분 백인으로 역자 쇠어 남문지 외하여 연입 익실하여 휼 택종하시다. 자 태보가 중환과 그 다음에 남궁 모에게 명하여 하여금 비자죠. 하여금 이에 그 제후인 여급으로 제후인 그 여급으로 하여금 제후 여급이다 그러면은 그 이때가 누가 강태공이죠. 강태공이 지금 후손이 되겠죠. 여급으로 하여금 두 개의 그죠? 그 두 개의 창 두 사람이네요. 두 사람의 창과 그다음 뭐요? 방패와 창이죠. 방패간 창과 방패와 창을 든 두 사람과 그 다음에 호분 백인 호분이라 그러면 왕의 호위병사들이죠. 호위병사 백명으로 역자 쇠 그 태자인 쇠를 어 남문지회 남문 바깥에서 역자는 맞이할 역자입니다. 맞이하여서 자 연입 인도하여서 익실 그 옆에 방으로 들여서 옆에 방으로 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돌아가신 성왕이 계신 곳이 정전이 되는 거죠. 그 정전 옆방으로 들어오게 하여서 인도하여서 휼택종하시다. 그러니까 그 휼이다 그러면 근심한다라고 하니까 택종이니까 그 집의 종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주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되네요. 그 앞주에 보면은 태보가 이제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면은 그 상 저기 말 전체를 우리가 총재가 맡는다 그랬죠. 그 일단 761조 그 앞주에 맨 뒤편에 보면은 그 익실은 그다 익실이라라고 하는 것은 노침 방 좌우 익실이라 그러면 노침이다 그러면 노는 크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성왕이 계신 그 노침 옆에 좌우에 날개처럼 붙어 있는 방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익실입니다. 그 다음에 태보가 이 총재 섭정하여 총재로서 섭정하여서 명환모 이신하여 환과 모라고 하는 그 두 신하에게 명하여 그 다음에 사 제후 여급으로 그 다음에 제후인 여급으로 하여금 두 사람의 창을 들 방패를 들고 창을 든 사람과 그 다음에 호분 백인으로 하여금 태자인 쇠를 노침의 문 바깥에서 맞이하여 인 임노 노침익실하여 노침의 옆방으로 인도하여서 위 우거 종주예라. 우거라고 하는 것은 상중이죠. 상중의 그 상주가 종주라고 하는 상주가 되게 함이라.
그 여시왈 발명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돌아가신 임금님은 돌아가시고 바로 후사가 바로 임금 자리에 못 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재가 맞는 거죠. 그래서 명을 바라는 사람은 총재가 되고 그다음에 명을 전하는 사람은 양조신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정의 두 신하이고 그다음에 승명자 명을 잇는 자는 누구냐 받드는 자는 훈척 현재훈이 그죠 훈척이다 그러면 공이 있는 친척들과 그다음에 뚜렷하게 그죠 공이 큰 재후인이 그 중에 제일 큰 사람은 당연히 제 나라의 재후가 되겠죠. 그래서 채통 존엄하고 채통이 존엄하고 추기가 엄밀하니 주밀하니 방이 우한지의 심이라 그다음에 위태로움을 막고 그다음에 근심하고 근심하는 뜻이 아주 깊음이라. 입자 단문하여 단문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문이라고 그랬어요? 광화문 할 때 설명을 드렸을 텐데 단문이라 그랬고 정문을 표현하고 이것이 그 다음에 오문이라 그랬죠. 나도자의 오 12시 방향의 오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 단문 오문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정문으로부터 들어와서 만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친함은 여 천하 공지여 다 천하에가 천하가 천하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비록 태자이긴 하지만 다시 저 문 밖으로부터 해서 정식으로 다시 쫙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연입익실하여 옆방으로 이렇게 인도하여서 위우거지 종은 바로 상중의 종주가 되는 것은 시천하 불가 일일 무통이라 천하가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 단 하루라도 개통이 없다는 것을 개통이 없는 것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그러니까 비록 돌아가셨지만 새로운 임금이 옆에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당나라 때 그다음에 목경문무이 강으로 목 누구예요? 목종 경종 그다음에 문종 무종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 환시 환관들이죠. 환시 집궁명하여 환관들이 나라의 그 예? 엄시인가요? 엄시들이 궁명을 장악하여서 이주어 궁에 가되 그 주인을 그죠 나라의 그 주인을 바꾸어도 어디에서 궁액이니까 궁궐 안에서 이렇게 된 거죠. 궁궐 안에서 그 주인을 바꾸어도 외정유 불문이라 바깥의 조정에서는 오히려 듣지 못한 뒤에야 그죠 듣지 못한 뒤에야 지주가지제 주나라의 제도가 곡진비하여 아주 지극히 그죠 갖추어져 있어서 비수 일조 일절도 단 한 조목 한 마디라도 역 불가피하라 가히 패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임금이 죽는다라고 해서 국가지 대사가 되고 우리 오복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 고종명이 되는 거죠. 고종명이 그러니까 명을 다 하고 그다음에 그 마칠 때까지 그죠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 때문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일단 문무백관들이 전부 다 지키는 거죠. 그래서 고명 대신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절차도 어떤 친한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총재가 그래서 모든 것을 맡아서 이 저기 뭐야 집행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12장 정묘의 명작 책도 하시다 책과 법도를 짓도록 명하셨다. 누가? 총재가 그저 사관의 그 강왕에게 이제 고명을 쭉 정리니까 책과 도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성왕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책으로 쓰고 어떻게 집행해야 된다라는 이제 장례 절차가 이제 쭉 정해지겠죠. 월 7일 계유에 같이 읽죠. 월 7일 계유에 백상이 명사 수제하니라. 7일이 지난 그러니까 월이니까 7일이 지난 계유일에 백상이 그 다음에 사들에게 뭐예요? 제목을 취하도록, 그러니까 제목을 갖추도록 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목은 뭐 어디다 쓰려고요? 초상에 쓰려면 이게 그죠? 저기 나무가 있어야 되니까. 그 뒤에 보면 여기서 백상이라고 하는 것은 으뜸이 되는 재상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의 그 재상이 되니까 바로 소공이 되고 소공이 이 서백이 상이라 소공이 서백으로서 바로 재상이 됨이라. 수는 앞에서 숫자는 그 취한다라는 취자가 되고 명사 취 제목하여 그 다음에 사들에게 바로 제목을 취하도록 명하여서 어디에 쓸 것을 장만했냐면 상용 그죠 초상에 쓰도록 장만한 것이 되고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초상 치료는 쭉 방식들이 쭉 나타납니다. 어떻게 초상 치료했는지를 여기다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무왕대익을 하지 않고 지금 성왕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하는 것은 비로소 성왕 때 모든 나라의 예법 체계가 갖추어진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시호가 뭐예요? 성왕이죠. 조선의 경국대전이 다 완성돼서 조선의 법체제가 완성됐기 때문에 누구를 성으로 썼냐면은 성종이죠. 그래서 성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법과 체계가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왕의 이름만 보더라도 그 왕의 특성을 쭉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왕 때는 무왕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이걸 적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법도를 아직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왕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법 앞에서 우리가 입정이 있었고 주관이 있었죠. 비로 쭉 갖춰지고 그 갖춰진 예법 따라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장례식 치르려면 먼저 휘장부터 쭉 쳐야 되겠죠. 그래 14장 적이 설보의 철의하니라. 의자는 병풍의자입니다. 적이 도끼무늬를 수놓은 병풍과 도끼무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금의 위엄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끼무늬를 수놓은 병풍과 철이 다시 말해서 휘장을 설치했느니라. 적이라고 할 때 적은 가장 하급 관리가 되고 제통의 예기 제통편을 보면은 적자는 적은 악리지 천자야라 하고 악리 그죠 악사 아 그 다시 말해서 악사의 가장 천직이라 하고 왜냐하면 또 악사들은 누구냐면은 소경들이죠. 그러니까 소경들이 음악을 연주하려면 이 음악 저기 악기들을 쭉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모든 걸 설치하는 걸 궁궐내 설치하는 걸 담당한 사람들이 바로 적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상대기에 보면 적인이 설계라야 바로 적인이 계단을 설치했다라고 하니 이 계단은 그 빈소를 차리는데 그 어디예요? 그 주나라 같은 경우는 동계서계 이렇게 쭉 나누는 거죠. 그래서 계단을 설치했으니 개 공상 여기 전설 장지 사자예라. 그래서 초상 치르는 일을 공 장만하면서 그 역들을 장만하면서 장지사 장막을 그 치는 그 휘장 늘어뜨리는 그 휘장을 치는 일을 하는 자라. 보의는 병풍화의 부문자니 이렇게 돼 있죠. 병풍의 그림이 바로 도끼무늬가 되는 것이니 설보의 악장하여 바로 도끼무늬가 있는 병풍과 휘장을 설치하여서 여 성왕 생존지 일례라 마치 성왕이 생존한 때와 같이 했음이라. 자, 그 다음에 15장 유간에 남향하여 부중 멸석 보순하니 화옥 잉괴러라. 참 어려운 단어들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저런 그 기물들을 쭉 쓰는 거니까 유하면 남쪽으로 난 창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창의 사이에 남향하여 남쪽을 향하여서 그 다음에 이때 중이다 그러면 겹으로 했다 이 소리입니다. 이중으로 뭐를 말하면 멸석과 멸석이다 그러면은 멸석 보순하니니까 보는 흰색 거 밑에 보면 앞주에 두 번째 줄 보면은 멸석은 도지죽성예라 그래서 도지죽이라랑 도지죽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대나무로 만드는 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라고 하는 것은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흰색과 검은 비단으로 순이다 그러면은 가선연자하고 같은 겁니다. 흰색과 검은 비단으로 가선을 두른 대자리를 겹으로 펴놓고 그 다음에 화옥 아주 빛나는 구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색 구슬 옛날 말로 하면 오색 구슬로 꾸민 그 안석을 잉자니까 이에 그대로 안석으로 두었더라 하니까 이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니까 거기서 잉이라고 하는 것은 이남인데 뭘로 인하느냐 하면 앞주의 세 번째 줄입니다. 인생시소설례라 아까 살아있을 때처럼 그죠 그대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두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처럼 그대로 쭉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흉사에도 살아생전에처럼 그대로 둔 겁니다. 도지죽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옆에다가 두보시에 나오는 그 도죽장인을 인용해가지고 쭉 써놨는데 한번 필요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도지죽이 어떤 그
뭐 옛날에 요인 아 저번주고 순임금의 그 비었던 아황과 여영의 그 눈물이 그 베어져 있는 대나무라 그래가지고 상비죽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록달록하나마 대나무인가 봐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6장 서서에 동향하여 부중 저석 철순하니 문패 인괴러라. 그 다음에 서서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랫줄에 보면은 신은 차는 뭐예요? 단석 청사지 좌라니까 아침 저녁으로 정사를 보는 자리처럼 꾸몄다 이런 뜻이 되겠죠. 동서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동서상을 그러니까 동서상 동서의 그 행랑을 서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니까 서쪽 행랑채 이렇게 됩니다. 서쪽 행랑채에 그다음에 동쪽을 향하여서 동쪽을 향하여서 부중이니까 겹으로 깔았다 이거죠. 뭐를 저석 저석이다 그러면은 부석이라 그래서 아 보석 부들 포자가 되죠. 부들 포자 그 부들 자리 부들로 만든 자리를 철순이 되니까 철은 잡채라니까 여러 가지 색으로 꾸민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그죠 알록달록한 무늬로 뭐요 연이니까 가선을 댄 이렇게 되는 거죠. 알록달록한 그 무늬가 있는 천으로 가선을 댄 뭐를 부들 자리를 겹으로 펴놓았으니 또 펴놓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때 펴놓고 그 다음에 문패 다시 말해서 문패라고 하는 것은 조개 가운데 역시 무늬가 화려한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무늬가 있는 조개로 꾸민 안석을 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역시 살아생전처럼 쭉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17장 쭉 보시면 될 겁니다. 동서에 서양하여 부중 풍석 화순하니 족 인괴라. 그 다음에 동쪽 행랑채는 동쪽이니까 이제 다시 서쪽 보게 만드는 거죠. 서쪽 행랑채는 동향한 거고, 그러니까 동쪽 행랑채는 서쪽을 향하여서 그 다음에 풍석이니까 풍석은 뭔가요? 풍석은 죽순순자죠. 순석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 왕골 자리로 표현합니다. 왕골 자리인데 어떤 왕골 자리냐? 화순이라 그랬으니까. 그림으로 역시 그림 그렸다는 거 아까 잡채나 뭐 역시 알록달록한 천으로 가선을 두른 바로 왕골 자리를 겹으로 펴놓으니 또 왕골 자리가 있으면 그 옆에는 그 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자리 안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왕골 자리에 그 펴놓은 그 아니 안석은 뭐가 되느냐면 족 바로 옥으로 조각한 그 다음에 안석을 역시 그대로 두었더라. 그 다음에 18장 서협에 남향하여 부중 순죽 현 분순하니 칠인괴라라. 그러니까 서협자라고 하는 건 협은 이제 옆방 개념이죠. 거기 보면은 서상협실지 전이라 옆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서실협 서쪽에 행랑채에 옆방 앞이 되는데 그 뭐냐면 친속 사연지 좌라 그러니까 친족들을 사사롭게 잔치하는 자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족들을 사사롭게 친척들끼리 모여서 잔치할 때는 우리가 서쪽 행랑채를 썼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쪽 행랑채에 옆방을 썼다라는 거니까 서쪽 행랑 옆방에 남향하여 그다음에 약간 남향하여 부중 순석 그러니까 그 현분연이니까 그죠 검은색을 더해서 그죠 분이니까 분분하게 했다니까 더문 검은색을 섞어서 가선을 두른 아까 뭐예요 왕골 자리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나무 자리 해야 되겠네. 아까는 저 풍석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자리를 겹으로 펼쳤으니 또 역시 그 위에는 칠을 칠한 그죠 안석을 그대로 두었더라. 색깔별로 쭉 나타나나요? 그때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는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천자는 부의 조 제우하니 천자는 병풍을 그저 등지고 제우들을 조예하니 곧 유간 남양지 석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쪽 창문 사이에
남향한 자리는 바로 자리에 바른 것이죠. 그죠? 정자리가 되고, 왜냐면 다시 말해서 북쪽에서 남향 사이도니까, 남향을 보는 거니까, 그죠? 임금님의 바로 정식 자리가 되고, 그 나머지 세 자리는 삼석은 각 수사이 시설례니라 각각 그때그때 일을 따라서 그 때로 설치한 것인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한꺼번에 다 설치해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 선왕 고명할세, 장차 선왕의 고명을 전하려고 할 때에 지 신지 제차와 신이 여기에 있는 것을 아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계실지 저기에 계실지 모르니까 일단 모든 데 동서남북에다가 다 펴놨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피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가, 제피화, 저쪽에 있는가, 고로 겸설, 평생지 좌라, 평생도록 쓰던 자리를 다 펴놓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용에 보면은 제사를 지내는데 양양호 여제 기상하고, 그죠? 그 위에 있는 것처럼 하고, 그 좌우에 있는 것처럼, 좌우에 있는 것 같더라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신이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다 신의 그 선왕의 명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골고루 다 펴놨고, 그러니까 다 펴놓고 지금 어디에 앉아서 우리한테 그 명을 전해줄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살아생전에 있었던 그 모든 자리를 한꺼번에 다 펴놨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19장입니다. 월, 옥, 오중하며 진보하니 적도와 대훈과 홍벽과 완영은 제서서하고 대옥과 이옥과 천구와 하도는 제동서하고 윤지무이와 대패와 분고는 제서방하고 태지 과와 화지 궁과 수지 죽신은 제 동방하더라. 또한, 자, 오중, 옥을 다섯 겹으로 해서, 그죠? 다섯 겹으로 진열했으며, 다섯 줄 쭉 놓고, 그 다음에 보배를 진열했으니, 보배 가운데 뭐가 있느냐? 적도, 붉은 갈과 대훈과, 예전에 그 대훈, 밑에 있다 보셔야 되겠네. 일단, 대훈이다 그러면은, 뭐냐면, 삼황 오제의 글이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3분 오전, 분전이라고 하고 천자문에 나왔던 게 있었죠. 그래서 선이 다 가르침이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홍벽. 홍벽이다 그러면은, 대벽, 큰, 클롱자니까 큰 구슬. 그 다음에 완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홀, 규명, 홀의 이름이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서쪽 행랑체에다가 다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대옥, 과 그 다음에 이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옥 떳떳한 옥, 그 다음에 천구라고 하는 것은 명구가 되고, 천구니까 천도를 그려놓은 거가 되겠죠. 천도를 그려놓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하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희씨 때 용마부도라고 하는 거죠. 하수에서 나왔던 바로 복희씨 때 나왔던 용마부도를 표현하는 것이 되고, 이런 것들은 바로 동쪽에다가 설치해놓고, 동쪽 행랑체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윤나라 사람들이, 그죠? 윤나라 사람들이 입었던 그 무이, 그죠? 춤추는 옷과, 이게 굉장히 멋있었던가 보죠? 그 앞에서도 우리 윤정이 있었죠? 윤정인데, 그 윤나라에서 그 지은 그 춤추는 옷, 이게 아주 굉장히 아름다웠던가 봅니다. 법도에 따라서 아마도 이렇게 지어진 옷일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대패, 큰 조개, 그 다음에 분고. 분고는 지난번에 시에 우리 해놓은 굉장히 큰 북인데요. 제가 시에 요 그림을 올려놨는데, 분고, 영고라고 하는 말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서쪽 방에다 설치했고, 그 다음에 태의, 뭔가요? 태의 그 창과, 그 다음에 화의 궁이니까 아마도 태라고 하는 사람, 그죠? 태라, 그 화와 태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기술자 이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앞주에서도 태화는 다 고지 교공이니까 아주 그 기술자를, 옛날 기술자인데, 그러니까 아마 창을 잘 만들고 궁을 잘 만들었던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태가 만드는 창, 그 다음에 화가 만드는 활이죠. 그 다음에 수, 이거는 수는 저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시 공공이라 순나라, 잠깐만, 순임금 때 공공시인데요. 바로 수가 만드는 바로 뭐 죽시, 화살, 대화살이죠. 대화살은
다 동쪽 방에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쭉 늘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나라가 보배로 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뭐냐면 주나라에게 그만한 덕이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귀한 것들이 우리 주나라 왕실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만천하에 쭉 드러내다 보이는 거죠. 앞주에 보면은 앞주에 지금 앞에 지금 오중이라 옥을 오중으로 둘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공시 공영달 같은 경우 뭐라고 해석하냐면 앞주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번째 줄을 끝에 보면 일곱 번째 줄 끝에 보면 공시왈 홍벽 그다음에 완염 대옥 이옥 천구가 되는 거니까 이게 다섯 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옥의 오중이라 하고 그래도 틀린 말은 또 아니죠. 그 다음에 여시왈 서서소진 서쪽 행랑체에 쭉 진열한 것은 분류 적도 홍벽이요. 적도와 홍벽일 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운도 함께 했고 그 다음에 동서에 쭉 진열한 것은 대옥과 이옥뿐만이 아니고 하도도 두었고 그 다음에 했으니 곧 기소보자 그 중이 여긴 바를 단가식이라 하니라 다 가히 그저 알 수 있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채침 내가 보기에는 보옥과 기물들을 설치한 것은 진열한 것은 비도의 구경관미라 단지 그저 다만 나라의 위용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의작한데 생각하건대 성왕이 평일지소 관람하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성왕께서 평소에 늘 한번 뭐예요 열어보고 그 다음에 수택제한하니 손때가 반질반질 묻었으니 이런 뜻이에요. 진지 상기 생존예라 그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꾸며서 진열한 것이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양씨가 그 중용에서 그 중용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종기어 제 진지는 그 나라의 종묘의 기물들을 쭉 제사할 때 진열하는 것은 요게 더 훨씬 멋지죠. 시능수요. 멋진 것보다 가장 정확한 해석일 것 같아요. 능이 지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고명친지 고명에도 이거를 쭉 그 베풀어 두는 것은 시능전이라 능이 우리가 이것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나라의 보배를 지금 이렇게 성황 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능히 지킬 것이고 그 다음에 후대에도 이걸 능히 전해줄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께서는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 가실 대로 가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보여줬다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20장 대로는 제 빈계하여 면하고 철로는 제 작게 하여 조개하여 면하고 설로는 제 좌숙지전하고 차로는 제 우숙지전하다라. 대로라고 하는 것은 대로는 옥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옥술에는 서쪽 섬돌에 두어서 남향하고 그 다음에 철로라고 하는 것은 금로를 표현합니다. 그 앞뒤 쭉 있죠. 철로는 바로 쇠로 만드는 수레인데 금으로 만들었다 표현하겠죠. 금으로 만드는 수레인데 이거는 조개니까 동쪽 섬돌 조자죠. 그러니까 동쪽 섬돌에 두어서 그 다음에 면했다라는 건 남향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설로라고 하는 것은 목로를 표현하죠. 목로는 왼쪽 그 숙이니까 문감방 왼쪽 문감방 앞에 두고 차로는 그 다음이니까 차로는 뭐가 되냐면은 상로와 형로니까 상하로 꾸민 수레와 그 다음에 가죽으로 이렇게 덮은 수레가 됩니다. 그래서 상하 수레와 그러니까 차로라고 하는 것은 상하 수레와 가죽으로 꾸민 수레는 오른쪽 그 문감방 앞에 두었더라 라는 건데요. 그 앞주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왕지 오로에 왕에게는 다섯 수레가 있는데 옥로라고 하는 것은 이사분리봉하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로서 제사에만 쓰이고 다른 데를 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제후들을 봉하는데 옥로는 주지 않았다 이 소리입니다. 오로지 옥로는 누구만 쓴다? 천자만이 쓴다. 그래서 이위 최귀요 가장 귀한 것이 되고 금로는 누구한테 주냐면 이봉 동성 동성을 제후로 봉할 때 주는 것이니 그 다음이 되고 그 다음에 상로는 이봉 이성
이성에게 재우를 봉할 때 상노를 주는데 그래서 우, 위우 차죠. 또 그 다음이 되고 형로는 이봉 사위 저 동서남북을 다 지키는 그 위 변방을 위라고 표현하는 거죠. 저 사위 위에 그 재우를 봉하는데 쓰는 것이니까 이것이 또 그 다음이 되고 목로는 이봉 번국 바로 저 번국이 된다. 이게 뭐 그 순서도 있겠지만 원래 목이다 그러면 목책 개념이 되는 거죠. 목책 개념이 되는 거니까 이 뭐에 지킨다 이런 방비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번국 다시 말해 나라의 울타리가 되는 그 재우들을 봉하는데 주는 것이니 위 최천이라 가장 천하다 직급상 천하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직급상 가장 아래라. 기행자는 그 행하는 것은 귀자 의자 근이요 귀한 자는 마땅히 가까운 데서부터이고 천자는 그 다음에 이제 신분이 얕은 것은 의원자라 마태 저 멀리로부터 하는 것이라. 왕승 옥로하니 왕은 옥로를 타니 철지자는 금노에라 철이라고 하는 것은 금노라 그러므로 금노 위지 철로이고 최원자 목노에라 고로 목노 위지 설로라 가장 앞이니까 가장 앞이다라는 설로라는 이런 뜻으로 썼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장, 예, 참 21장 이는 삼세작자죠. 작변으로 집회하여 이부 필문 진해하고 사인은 기변으로 집과 상인하여 협량 개사하고 이는 면으로 집류하여 이부 동당하고 이는 면으로 집월하여 이부 서당하고 이리는 면으로 집규하여 이부 동수하고 이리는 면으로 집구하여 이부 서수하고 이리는 면으로 집례하여 이부 측계하더라. 이거는 쭉 그 형태니까 이거 일일이 다 보셔야 될 겁니다. 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리가 입는 복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변은 바로 적색변이라 그래서 붉은 고깔을 쓰고 두 사람은 붉은 고깔을 쓰고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돼 있냐면 해는 그 삼각모라 그랬죠. 그러니까 끝에 세모창을 바로 해라고 합니다. 세모창을 잡고 그 다음에 이부 필문진해하고 필문의 안에 서고 그 다음에 사인은 기문으로 그러니까 필문 여기 문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저 뒤에 강황지고 하는 데서 정확하게 나오는데 강황지고 쓰기 귀찮으니까 저기 봅시다. 781쪽에 보면은 그 앞주의 맨 위에 오문은 우리 천장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오문은 1월 고문이요, 2월 치문이요, 3월 고문이요, 4월 응문이요, 5문 노문이니 노문이 1월 필문이라. 그러니까 저 바깥에서부터 우리는 3문 구조로 돼 있죠. 광화문, 흥예문, 그 다음에 근정문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은 천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5문입니다. 그래서 5문 제도는 맨 앞이 고문, 바깥쪽이 그 다음에 안쪽이 치문, 세 번째가 창고고자의 고문, 네 번째가 응문, 맨 안이 노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천자문의 노협규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큰 길이 아니라 그 궁궐 내에 그 뭐지 권례 각사에 해당되는 거죠. 권례 각사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는 그 다음에 연거지소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문인 노라고 하는 것은 큰 문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여기서 이제 문이 다했다 그래서 달 필자를 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조는 제 노문 외니 그죠. 외조라고 하는 것은 노문의 바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러니까 외조라는 건 날이 조정이 되는 것이 응문지 내는 바로 내조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권례각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필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필문 안은 그러니까 누가 계신 곳이에요? 돌아가신 임금이 계신 곳이죠. 그리고 새로 이어받을 사왕이 지금 이제 상주로서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경비는 엄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 필문 바깥에서 두 사람이 새 작변을 들고서는 세모창을 잡고 지금 서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사람은 기변으로 그러니까 기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끼 사슴 가죽이 되나요? 기변이라고 하는 거 기변은 이 문 녹자 피위지라니까
새끼, 사슴 새끼 가죽에다가 무늬를 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룩진 아니면 무늬로 얼룩진 새끼 사슴 가죽으로 만든 고깔을 쓰고 그 다음에 집 과상인하고 그러니까 창을 잡았는데 상인 그 칼날이 저 위로 위라고 하는 건 이건 바깥으로 향하여서 양협 양계 호 맞나요? 양계사 지도리사자 양계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리사 계단 양쪽에 박아놓은 돌 그러면 우리 계단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양쪽에 여기 돌 있죠? 그러니까 요 돌 옆에 이렇게 서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계사에 서 있고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면관을 쓰고 면류가 이제 면관을 쓰고 그 다음에 참유라고 하는 건 유는 여기서는 도끼 유자가 되죠. 유자가 도끼 유 월속이 되니까 월속 도끼 월자 월속이 되니까 도끼를 잡고서 이부 동수하고 그래서 동쪽 행랑체 동쪽 당이니까요. 해서 이부 동당하고 동당에 서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역시 뭐냐면 면류관을 쓰고 집월 월을 잡고서는 이부 서당에 서고 한 사람은 또 면류관을 쓰고 집 이건 뭐예요? 집과 야 참 집규자죠. 규를 잡고서 동수에 쓰고 그러니까 동수라고 하는 것은 동수 거기 보면은 당염 당의 모서리를 사라 이렇게 표현했고 면은 대부복이죠. 대부복장 그러니까 여기 쓰는 사람이 그냥 일반 무인이 아니라 높은 관직을 받고 있는 그 대부들이 다 책임을 지고 서 있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그 다음에 집규 역시 도끼를 잡고서 그 다음에 동쪽 행랑채 모퉁이에 서고 한 사람 역시 그 면복으로서 집구 창을 잡고인가요? 창을 잡고 그 다음에 서쪽 그 행랑채 모서리에 서 있고 한 사람은 또 면류관을 쓰고 면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니까 뾰족한 창이 되겠죠. 뾰족할 예제가 뾰족한 창을 잡고서 그 다음에 측계 다시 말해 이건 측계다 그럼 북쪽 계단 섬돌 위에 있다라 해서 동서남북을 지금 전배 몇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맞나요? 11 사람인가? 그래서 쭉 그래서 그 상복으로서 그 예복을 입고 쭉 서 있는 모습이고 이게 나름대로의 그 제도가 되니까 공자가 아마 이걸 특별히 취해서 쭉 쓰셨던 것 같습니다. 앞에 수라고 하는 것 그 앞에 보시면 774쪽에 가장 밑에서부터 두 번째를 줄여보면 동당 서당이라고 할 때 동서당은 노침의 동서상지 전당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계신 그 노침에 동서쪽의 행랑채 그 바로 앞에 있는 집이 되고 동서수라고 하는 것은 노침의 동서서 그죠? 동서 양쪽에 그 행서자가 아까 행랑채였었죠? 행랑채의 계단 위가 되는 것이 바로 수가 되는 겁니다. 측이다라고 측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계니까 북계 그죠 북쪽 계단의 그 계단 위에 있는 것이 되고 나머지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납주 없으면은 해석하기 참 힘든 대목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그다음 내용입니다. 이거는 꼭 보셔요. 여시왈 고자의 집 과극하여 그저 창을 잡고서 과극을 잡고서 이숙이 왕궁은 왕궁을 숙이한 것. 그러니까 숙이한다면 우리가 숙직하는 거죠. 숙이하면서 숙직하면서 지키는 것은 다 누구의 직책이라? 개 사대부 직이라. 왜냐면 면복이라는 게 아까 대부의 복이었죠. 그러니까 다 사대부의 직분이라. 무사히 봉연사면. 자, 특별한 그 일이 없는데도, 저 일이 변고가 없이도 봉연. 그 다음에 편안히 연이다 그러면 임금님의 연, 편안히 쉬는 거죠. 연거지소를. 그 편안히 쉬도록 그 연사니까, 연거지사. 그 편안히 쉬도록 받들면은 종용의덕하여. 그죠?
조용히 그 다음에 덕을 길러서 이유 고택지 윤하고 바로 고택의 기름짐이 윤택함이 있고 유사히 사어 모면 일이 있는데 일이 있을 때 모욕을 막는다. 아까 이 능멸을 임금을 능멸하는 것을 막는다면 견명수의하여 바로 밝음을 단단히 하면서 의를 지켜서 무복심지우하니 복심에 근심이 없어지니 다시 말해 임금님의 근심이 없어지니 하급진한에도 그런데 이제 그 아래로 진나라와 한나라에 이르러서도 개순집극이 다시 말해서 계단에서 창을 들고 창을 잡고 아까 순을 잡고 창을 이 잡은 사람들이 상녀일이라 오히려 한둘은 남아있었더라. 다시 말해 대부들 가운데 숙직하는데 오히려 남았더라. 그런데 차제 기패 이러한 제도가 이윽고 다 패함에 인주 접 사대부자는 인주를 접하는 사대부는 근육 시 조수 각이오 겨우 근자죠. 겨우 조회 때나 조회 때 뭐냐면 수각 몇 시간만 볼 뿐이고 이 주려 개순을 빙글빙글 그 집을 집과 계단을 지키는 거 주력의 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면서 그 운망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궐 지키는 군사가 이렇게 그 번을 드는 곳, 아마 숙직하는 곳이 되고 개순이다 그러는 것은 이제 방패를 섬돌에서 계단 앞에서 방패나 이런 걸 무기를 들고 지키는 사람을 혹환이 그 다음에 몽둥이 추자죠. 추, 그 다음에 매, 그 다음에 들낼 효자죠. 효한, 지도하니. 그러니까 혹 어떤 사람으로 빙글빙글 돌렸느냐 하면은 몽둥이로, 그러니까 뭐냐, 몽둥이 추, 매가 되는 거니까 몽둥이로 사람을 때려 죽여서 매장할 정도로 어떻게 돼요? 가혹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힘만 세고 이런 가혹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은한 모지, 신자가 되니까 은으로 해야 되겠네. 은한 지도. 그러니까 이렇게 모질고 사나운 무리들로서 삥 둘러섰으니 유 지어 복고자. 다다의 복고에, 그지? 옛날 것을 회복하는데 뜻을 둔 자라면은 당 심택냐니라. 마땅히 깊게 심영려라. 그죠? 깊게 그 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황이 돌아가시고 한때 그래도 진나라나 한나라 때에는 한두 명 정도의 그 어진신하들 대부들로 하여금 같이 숙직을 하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냥 우락부락하고 힘쓰는 자들로만 쭉 채워졌더라. 그런데 그러면은 결국 임금님이 눈뜨거나 뭐나 늘 마주치는 자들이 이들이 되는 거죠. 어떻게 임금이 덕을 기를 시간이 있겠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내려올 것 같은데요. 한동안에는 우리가 어디 숙직 쓴다 그러면 원래 누가 썼어요? 그 기업이나 그 학교나 거기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했었죠. 요즘엔 이것도 싹 다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어디다가? 용역에다 다 줘버리죠. 그런 것도 한번 좀 그래서 이 전통도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하물며 저 임금님 자리를 지킨다 그러면 당연히 원래가 고위직들이 돌아가면 지켜야 돼. 그래야 밤중에 무슨 병고가 있을 때 빨리빨리 이렇게 그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임금이 죽어도 환관들이 그들로 빙 둘러싸가지고 저 이 명을 조작하는 일들이 많았더라라는 것을 탄식하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22장 왕이 마면 보상으로 유빈객하여 제 거신을 경사방군은 마면의상으로 입즉위하니라. 자, 임금이 마면 삼배관에 그 다음에 삼배모자가 되는 걸 관에다가 보상 바로 보부를 수놓은 치마를 입고서 유빈계하여 서쪽 섬돌로부터 제어신을 올라오시거늘 이때 임금이다 그러면 누구겠어요? 성황은 돌아가셔서 강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황이 지금 이거 아주 묘한 지금 상황이 지금 연출됩니다. 임금 돌아가셨고 지금 이거 임금으로 지금 등극하는 내용인데 섬돌로부터 올라오시거늘 경사와 방군이니까 제후들이 되겠죠. 방군들이 역시 마면과 의당으로 그러니까 그 검은 치마를 의상으로 검은 치마를 입고서 바로 자리에 나아갔느니라. 들어가서 자기 자리로 각각 자기 자리로 나아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마면은 대단히 고운 삼배가 되고
1세, 아까 80벌이니까 30세니까 그죠? 굉장히 고운 것이 되고 지금 뭐 하는 내용이냐면은 지금 여기서 여시왈 한번 보세요. 여시왈 마면 보부른 왕 제복예요. 임금이 제사 지내는 복장이라 경사 방군 제복지 상이 경사와 그 다음에 방군의 그 제복의 치마가 다 훈이다 그러면 보라색 붉은색이 되는 건데요. 다 불건을 이제 의상자는 이제 개미 의자죠. 이게 원래가 개미니까 개미가 까마니까 그래서 까만색으로 봅니다. 까만 치마는 개 무사어 존축 아니 뭐 올릴 전자니까 전축하고가 되나요? 그러니까 되게 음식을 그러니까 뭐 음식을 올리거나 축문을 읽을 일은 없으니 불욕 순용 길복이요. 순수한 것은 바로 길복 순수한 것은 그러니까 순색은 길복을 쓰고자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원래 순색은 길복이죠. 우리가 까만색이다라고 할 때 원래가 길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길복이 되고 흰색이 뭐요 상례 치를 때 쓰는 흰색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것도 싹 다 없어가지고 오로지 까만색밖에 안 나오죠. 초상집에 가보면은. 그래서 유이 반열하니 그래서 반열의 자리가 있으니 바로 불가 순용 흉복일세. 흉복에는 순수한 색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착 길룡지 가나여 길룡의 사이를 취하여서 시 예지 변이라 예의 변통을 보인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23장 태보와 태사와 태종은 개 마면 동상이러니 태보는 승개교하고 상종은 보동무하여 유조 개제하고 태사는 병서하여 유빈개제하여 어왕책명하니라. 태보와 태사와 태종은 다 삼배관에다가 동이니까 붉을 동자가 되는 거죠. 동 붉은 치마를 입었더니 태보는 입던 있고 그 다음에 태보는 개규니까 큰 홀이 되는 거죠. 큰 홀을 받들고 그 다음에 상종은 동모를 받들고 동모가 뭔 줄 아세요? 지금 제후들이 오면 자기 각각의 그 자기 신분에 맞는 홀을 갖고 오죠.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홀 끝에다가 이렇게 모자 씌워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보는 거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동모를 받들어서, 그러니까 동과 모를 받들어서 유작, 그, 아니, 조, 도, 유조, 동쪽 계단으로부터 그 다음에 올라오고 태사는 책을 잡고서 서니까 그 책명이 되는 거죠. 책을 잡고서 바로 뭐예요? 빈계. 그러니까 빈계는 서쪽 계단이 되는 거죠. 조계는 주인 계단이 되고 그러니까 서쪽 계단으로부터 올라와서 바로 왕에게 책명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동모와 관련해서는 동은 그 크기가 대규라고 하는 것. 그 개는 큰 것이니까 대규는 천자의 지킴이니까 다시 말해 천자가 잡는 그 홀인데 장척 이촌이라 한자 이촌이 되고 그 다음에 동이라고 하는 것은 장명, 그죠? 각자의 그 벼슬의 이름인데, 제이 작주자라. 그러니까 이거는 술을 따르는데, 저기 뭐에 쓰는, 벼슬이 아니라, 죄송. 작은 저기 술잔 작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술잔. 동이라고 하는 술잔인데, 이따 나중에 보면 다시 이제 동으로서 술을 따라드리는 게 있는데, 술잔이고, 그 다음에 모라고 하는 것은 방사촌으로, 사방사촌으로서, 그 다음에 사각자에 비스듬하게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모 제우지 바로 규벽하여 제우의 규벽을 이렇게 씌워서 이재기 단신이라 그래서 이것이 맞구나 안 맞구나라는 것을 그 서신이죠. 서신 상서롭게 그 믿는다라는 것을 가지런히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른바 신분 확인을 하는 그 절차입니다. 태보와 종백은 이 선왕지 명으로 선왕의 명으로 부부하여 바로 부절과 그 보배로운 것들을 받들고서 이전 사군 그 다음 후대를 잇는 임금을 사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군에게 그 전하니 주도원이라 주도가 있음이라 그러므로 승조개요. 그래서 동쪽 계단으로부터 올라가고 태사는 이 책명으로 임금에게 바침이라 그러므로 지소하여 그 다음에 책을 잡고서 유빈계의 승이라 그래서 서쪽 계단으로부터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네. 소치 소식이죠. 범왕 소림 소복용을 개활어라. 그러니까 무릇 왕이
그다음 임하고 왕이 쓰고 입는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어라는 말을 쓰죠. 심지어는 옛날에 그 주변 높은 사람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 보통 어용 개념으로도 많이 썼었죠. 자, 그다음에 24장입니다. 왈 황후 빙옥괴하사 도양 말명하사 명녀 사훈하노니 임군 주방하여 솔순 천변 아 대변하여 섭화 천하하여 용답 양문무지 광운하라 하시다. 가라사대 이제 성왕의 고명을 이 뭐야 태사가 읽는 내용입니다. 가라사대 황후께서 황후라는 건 이제 돌아가신 임금이죠. 성왕이죠. 성왕께서 빙옥괴하사 옥괴에 기대셔서 앞에서 지금 고명 나왔었죠. 그 옥괴에 기대셔서 도양 말명하사 말명이란 마지막 명을 그죠? 마지막 명을 도양 말씀하여 드날렸다. 도자는 앞에 말씀 도자가 되겠죠. 말씀하여 말씀하시어서 명녀 사운하노니 당신에게 그죠? 명하여 사운 가르침을 있게 하였으니 임군 주방하여 그 주나라에 임하시어 임하여 임금하시어 그러니까 주나라의 주방 주나라의 임 군, 그죠? 임하시어 임금이 되시어서 솔순 대변, 이건 법변자가 되나요? 솔순 대변. 변은 법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로 그 큰 법을 따라서 섭화 천하. 천하를 조화롭게 하여서 용, 문무의 빛나는 가르침에 답하여서 드날리라고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먼저 그 성왕의 그 다음에 사왕에게 내린 그 명을 이렇게 먼저 전제를 이렇게 쭉 얘기했죠. 자, 그랬더니만은 25장, 같이 읽어보죠. 25장, 왕이 배제흥하사 답왈 묘묘여말소자는 기능이 난 사방하사 이 경기 천위야. 이제 돌아가신 분의 명을 받드는 거니까 재배해야 되는 거죠. 재배하고 일어나셔서 답하시어 말씀하시기를 이제 돌아가신 분의 고명이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묘묘하니까 자꾸 그죠? 아주 자꾸 보잘것없는 여말소자 나소자는 보잘것없다는 걸 더 강조하게 해서 끝이라는 거죠. 막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저 말단인 제 소자는 당신에게 보자면 아주 하찮은 이 소자는 그 능이 다스릴 난자가 돼야 되겠죠. 사방을 다스려서 경기, 꺼림을, 그죠? 꺼림을 공경, 아니, 천위, 하늘의 위엄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겠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제 스스로를 좀 겸손해서 낮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과연 그 명하신 바대로 사방을 능히 잘 다스리고 하늘의 위엄을 공경하고 이거를 그 다음에 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요. 그 다음에 26장 그리고 수 동모하사 내수 동모하사 왕이 삼숙 삼재 삼타 하신데 상종할 향이라 하시다. 그 옆에서 아니 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올릴 전자 전작이니까 이렇게 술잔을 올리는 것이란데요. 자, 그래서 이에 동과 모를 받으시고 동이다 그러면은 임금님이 그 제사 때 쓰는 술잔이라 그랬죠. 다시 말해 제사 때 쓰는 술잔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뒤를 잇나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되고 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우들을 잘 거느리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틀림없이 잘 거느리겠습니다라는 거니까 그게 바로 모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동과 모를 받으시고서 왕이 세 번 술잔을 잡고 그 다음에 나 숙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진작이라라는 거죠. 술잔을 잡고서는 나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재라고 하는 것은 세 번 땅에다가 부어서 제사를 하고 삼타라고 하는 것은 세 번 신위에게 그 술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삼삼에서 천진삼재법으로 해서 쭉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조상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그래서 삼삼삼이죠. 그 다음에 상종왈 올리셨더니 상종이 뭐라고 하느냐 그 전체 집사가 되겠죠. 집사가 향이라 그죠. 흠향했노라 라고 하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돌아가신 귀신이
당신의 그 뜻을 다 받았다. 당신이 올린 술잔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 인정한다. 이런 것,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뒤로 가서. 27장. 태보 수동하여 강관하고 이 이동으로 병장이 조하고 그 다음에 술다를 작자죠. 이것도 술다를 작하고 그 다음에 수종인 동코 그 다음에 배한대 왕이 답배하시라. 태보가 이제 임금이 썼던 그 술잔인 동을 받고서 그 다음에 내려와서 항상 손을 씻는 것이 손 씻을 관자가 되는 거죠. 내려와 손을 씻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동을 잡고서 병장이 작하고 그 다음에 이 장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술잔에 이것도 참 그림이다. 술잔에 보면 술잔 자루 있죠. 그 자루입니다. 그러니까 옥으로 장식된 그 술잔의 자루 잔자니까 바로 그 술잔 장을 잡고서 그러니까 술잔에 자루를 잡고서 술을 따르고 수종인동코 그래서 수종인 종인에게 동을 주고서 그 다음에 절을 하였더니 왕이 역시 답배하셨다. 그 제례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제례에 군집 규찬 관 저기 말 관이죠 그 강신제 관자 관시여든 이렇게 되죠. 임금이 규와 찬을 잡고 그죠 찬을 잡고 그 다음에 주검에게 시니까 주검에게 강신제 관자 강신하도록 그죠 강신하도록 하면은 그러니까 술잔하고 강신하도록 하면 그러니까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죠. 태종이 역시 장찬을 잡고서 그죠 장찬을 잡고서 아관 그 다음에 다시 술을 따른다라고 하니 역시 두 번째 술 따른다라고 하니 보제는 제 보제라고 하는 것은 또한 뭐더라 아 관지유라 역시 우리가 막 아헌이다라고 하는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강신하는 종류가 된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역병장예라 했고 이 동수 종인하고 동을 바로 종인에게 주고 그 다음에 배시 바로 주검에게 절을 하는 것 주검에 절을 하니까 대신에 답하는 것은 누가 했다? 왕이 하는 거죠. 왕이 답배를 하는 것은 뭐 누구 대신 대시 그죠? 그 주검을 대신해서 절한 것이라. 종인은 소종백의 무리이니 상태보 작자에라 바로 태보를 도와서 술을 따르는 것이라. 태종이 공왕이라 태종이 바로 왕을 모심으로 종인이 태보를 모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항상 술 따를 때는 그 아랫사람이 따라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8장 태보 수동하여 그 다음에 제하고 택하여 수종인 동코 배한대 왕이 답배하시다. 태보가 동을 받고 이제 세 번째 하는 거죠. 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세요. 앞주의 첫 번째 줄 2주 지치월제라 술을 꿀컥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입에다가만 살짝 그죠? 이빨에다만 살짝 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왜 술 마시면 안 돼요? 우리는 술 마시라면 얼른 마시죠. 상중인데다가 지금 돌아가시거나 지금 염하고 빈소 차려진 거죠. 그러면 며칠 동안 못 먹죠? 3일 동안 물과 음식 일체 안 먹잖아요. 근데 만약에 음복한테 술 마셔도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빨에만 살짝 되는 걸 바로 제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태보가 다시 수동이 제하고 바로 동을 받아서 제사를 지내고 음복치치라 그래 음복을 하는데 어디까지만 한다? 이빨까지만 한다. 퇴근 거예라 거죠. 거처하는 것이고 태보 퇴거 기소하여 태보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그 다음에 이동수 종인하고 동을 바로 종인에게 주고 그 다음에 또 절하니까 왕부 답배라 왕이 다시 답배한 것이라. 태보 음복 지치자는 태보가 음복을 이빨에까지만 하는 것은 바로 방제 상구하여 상중에는 어떻게 돼요? 상중에 있어서 그 다음에 약간 여기 병들었다 좀 쇠약하여서 이런 뜻이에요. 여기 좀 답은 저기가 빠진 것 같으네. 상중에 있어서 그 다음에 조금 쇠약하여
그다음에 흠신지사로되 바로 신이 주신 것을 그다음에 흠 그저 흠향하기만 하는데 불감김이예라 그 맛을 달게 여기지 않음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맛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 공자가 3년지상하고 우리가 뭐 3일 동안 먹지 않는 것도 만약에 그 음식이 결코 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죠. 약 왕적 상지주니 왕 같으면은 지금 여기서 상주가 되는 것인데 비도 불감미라 한갓 달게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음복이라도 그저 비록 그것이 음복이라 하더라도 또한 다 패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29장 태보 강컨을 수하더니 제우 출묘문하여 사하더라. 태보가 내려가거늘 이미 이제 썼던 동과 모를 다 거두었더니 제우가 묘당문에서 기다리더라. 묘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임금님이 계신 그 종묘의 문인가요? 여기서는 묘문은 노침의 문이 되고 성황지 빈제라 성황에 지금 빈소가 있는 문이라 그래서 그걸 묘라 했고 언제후적 경사이하를 가지라 여기서 제후라고 했다 그러면 제후뿐만 아니라 모든 경사이하의 모든 관리들이 다 물러났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묘문 앞에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현 신군이라 새로운 임금을 뵙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린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 지금 고명편에 성황의 고명이 있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간략한 그 어떻게 돼요? 상의 재단이라 그러죠. 재단이 지금 어떻게 꾸며졌으며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사왕이 그 후사를 뒤를 잇는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누구예요? 성왕의 뭐까지? 모든 장례까지를 여기서 이제 다 마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임금 자리는 단 하루도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그냥 원래 상복을 그대로 입고 임금 자리에 오르는 걸로 돼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치는 하지 않고 총재가 그 나머지 3년 동안을 다 다스렸더라라는 얘기입니다. 25편은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임금 자리에 오른 광왕이 신하들 앞에서 이것저것 훈계하는 말이죠. 이거는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